장식 팔았어. 12시 미션이 지금 미리 전략 짤 시간 드렸어. 10명의 선아의 생일 축하 소리 듣기? 오, 이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5분도 안 남았다고? 미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쉬운 애들 위주로 5명 선 결제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나 듣고 싶은 말이 있어.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 네. 자, 다음. 10초.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된다면 고마워. 형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작가님도 생일 축하드려요. 아이, 그래. 고마워. 너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형. 저 있던 돈 다 후원한 거야. 생일 축하해. 왜 그러니? 방금 영감님이라 했는데 제가 태클 걸 미션이 들어왔다. 그 7분 내로 5명 추가? 자, 이렇게 5명. 오케이. 지금 통화 목록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5명 한번 바로 질러 볼게요. 자, 간다. 여보세요? 악녀야, 나 방송 중인데 나 오늘 2월 5일이라서 꼭 듣고 싶은 말 있어서 전화했어. 빠르게 부탁해. 뭐하고 이 새끼야? 뭐하고 이 새끼야? 악녀야. 뭐하고 이 새끼야? 아니, 내가 2월 5일이라서 너한테 꼭 듣고 싶은 말 있어서 전화했어. 뭐 이 새끼야? 아니 제발. 2월 5일이라서 듣고 싶다고? 아니 2월 5일이라서 너에게 듣고 싶은 말 있다고. 아, 듣고 싶다고? 아니,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아, 듣고 싶은 말. 말해봐, 뭔데? 너 2월 5일이 무슨 날인지 까먹은 거니? 끊을게. 끊고 나 생각나면 다시 전화 줘. 알았어. 이럴 때는 빨리 패스해야 돼. 여보세요? 친구, 나 방송 중인데 내가 오늘 무슨 방송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 사랑하는 정혜와.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친구. 뭐 먹고 싶나? 아니, 그런 거 없어. 난 친구의 그 노래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쫀두가, 나 방송 중인데.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있니? 2월 5일. 내가 듣고 싶은 말 있어. 오늘 나 장어 먹는 날.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제발 눈치채줘! 정말 쉬워! 2월 5일! 2월 5일? 제발 알아줘! 2월 5일? 진짜 쉬운 날이야! 나 씨발!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커뮤니티 다 자랑해놨어! 기다려. 바나나 유튜브 들어가봄? 빨리 그냥! 형 잠깐만! 깔았어! 뭐야! 오늘 장어 먹는 날. 아니야! 씨발로. 형, 3분 남았네. 화이팅. 아니야! 쭈두가! 형이 이렇게 부탁한다. 형이 이렇게 부탁한다. 형이 너를 멋진 차의 세계로 이끌어뒀잖아. 멋진 지금 벤츠남이 되었잖아. 형이 나를 망쳤어. 아니, 쭈두가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다. 쭈두가 지금 제발 부탁한다. 몇 명째인데? 네가 말하면 7명째야. 3명 남았어, 빨리. 4명이 남았어? 어. 그래. 나 한 2분 버텼으니까 많이 버텼다. 그래. 축하해요. 고맙다. 아. 제발. 야, 이쯤 되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친구? 여보세요? 알았어. 저기 오늘 무슨 날인지? 아, 진짜 나 고민 많이 해봤는데. 오늘. 금요일이야. 내가 다시 전화줄게. 포기. 리나에는 그 장단이. 5분 더요? 감사합니다. 네, 생신 축하드려요. 아닙니다. 늘 정말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스트 한 명 아닌가? 자, 이 타이밍! 아니, 양유야! 오빠! 내가 20명에게 들어야 되는 미션인데 네가 20번째야. 제발 마지막 부탁하다. 52초 남았어. 제발 50초 남았어. 진짜 고민 중인데. 20초 남았어. 진짜 모르는 거니? 정해요, 생일? 빨리 뭔가 그 내가 예안으로 말할 수가 없어. 미안해. 빨리 12초. 생일. 생일 뭐? 그래, 그 내가 듣고 싶은 말. 정해요, 생일.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 생일 때 뭐해? 생일. 야, 1초 남겼었어. 야. 이거야, 형. 쫄깃쫄깃하지? 내가 유튜브 각과 마지막 미션의 장식을 한 번에 시켰다. 아, 형 완벽했지? 고맙다. 내가 밥 한번 사러 갈게. 입금하세요. 네.
솔직히 얘기할게. 어. 내가 이게 뭘 가져왔냐면은 아, 해보고 싶은데 내 방송에서 하기엔 애매하다.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저는 꽁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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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 일단 좀 협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알았어. 일단 오 잘 썼다. 이거 들고 계세요. 아, 그리고 이것도 좀 입어주실래요? 여기 팬티거든요? 아. 갔다 올게요. 좋겠네. 어 됐다. 그리고 저기 신문지 위에 좀 앉아주시겠어요? 할게요. 난 돈 없는 새끼들이 제일 싫어. 뭘 하고 싶은 거야? 꽁트요. 꽁트. 난 돈 없는 새끼들이 제일 싫어. 그지 새끼. 준비해라. 왜요? 왜요? 에이! 씨발 이래서 그지 새끼들이란? 너는 새끼 딱 봐도 직업도 없고 명예도 없고 좆도 없겠지? 친구도 없을걸? 무슨 있어? 써달라니까. 아 그 알았어. 협조적으로. 알았어 알았어. 아유 개새끼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이래서 거지 새끼들은 상종하면 안 돼. 좆같은데 좆같으면 뭐야? 뭐야! 미안해. 아 띠링 따라오롱. 뭐라고요? 설마요? 아, 사카, 아, 바야흐로, 아, 소가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요. 뭔 말을 하대, 씨발 그 안 끄냐 걔는. 정도련님은 이미 20년 전에 가문을 박차고 나오셨는걸요. 설마요? 말도 안 돼. 우리 주변에 숨어 있다뇨.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멋진 정도련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도련님이 이 근처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머리를 검은색으로 물들였다고요? 검은색? 뭐가 그 새끼야 씨발. 줄무늬 티를 입었다고요? 바지 위에 트렁크 팬티를! 아 세상에! 정도련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넌 뭔데? 뭐하는 건데? 집에서 키우는 개야?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정도련님? 너 누군데? 49년지기 비서! 너 몇 살이야? 24살이요. 저 못 알아보겠냐고요! 대체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정도련님? 이러다 회장님이 알기라도 하시면 큰일 나요! 회장님이 있어? 회장님이 있었다뇨! 정도련님 머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다! 이러다 회장님이 알기라도 하시면! 와! 이러다 회장님이 알기라도 하시면 어떡하려고요! 정도련님! 정도련님! 왜 이러고 계시... 혜완쿤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 회장님 고정하시지요! 정도련님...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러라고 나왔나? 나를... 네가... 회장님 고정하시지요! 오해입니다 오해! 쥐 뭐야 이거 뭐라 쓴 거지? 저번 아 돈 줘? 우리 재산이 얼만데? 밖에 나가서 이거 진짜 이거 부셔버려 이거 예? 아, 회장님 고정하시지요! 돈 있으면 미용실에가 대왕쿤 지금부터 우리 가문의 유산을 아, 유산이 아닌가? 유산이 아니지 재산. 아 재산을 아, 그거, 받을 수. 아니 그 뒤에 얘기지. 그쵸? 아 그러니 그럼 지금 아니, 뭐지? 그쵸? 나가서 맞추고 와. 응. 나가서 맞추고 와. 야 이거 너무 많이. 죽 같은 새끼들 진짜. 우세요. 죄송합니다. 더 우세요. 죄송합니다. 그지 새끼 운다. 재밌구만. 죄송합니다로. 삼행시 해봐. 죄송합니다. 오해신데요. 회장님이 까라면 까야죠, 걔! 죄송합니다. 송! 송혜 선생님. 우리 가문 유산을 받게.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화해한 건가요? 가문은 다시 돌아가실 건가요? 네, 돌아가죠. 끝이. 끝이야? 어땠어요? 넌 우리 가문에서 퇴출했다. 이거 머리 씻고 그랬나? 있어.
혹시 미안한데 그 팬티 나 가져도 되냐? 가져? 근데 뭐 안 맞을걸? 가서? 나 지금 팬티를 안 입었거든. 팬티가 집에 없어서. 나름 2만원 들었어요. X같은 슬기들 진짜. 나는 나는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름다운 슬기네 슬기 슬기네.